주식 챔피언스 리그 8월 8일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모의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던 주식 챔피언스 리그. 그동안의 모의 투자 대회와는 다르게 실제 자신의 현금을 시장에 투자하고 그 계좌 내역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셨던 트레이더들의 성적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누적세금 순위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익률 대회와는 다르게 현금을 직접 시장에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 금액이 집계가 됐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이 순위권을 차지했을지 1위부터 3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2,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제2대 진검승부 트레이더가 차지했고요. 405만 4,110원 기록하면서 3위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막판에 조금 밀렸는데요. 제2대 진검승부 트레이더는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한 주 만에 10%의 계좌 수익률을 잃으면서 400만 원대로 떨어지면서 3위까지 내려오고 마감이 됐죠. 그래도 선전을 해주셨던 모습이었고요. 2위는 OSTV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511만 원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대망의 1위 살펴보도록 하죠. 누적세금 순위 1위는 바로 오늘 자리해주신 윤정대 주식투시경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3개월 누적세금이 2,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아닙니다. 2,800만 원의 누적세금을 기록하면서 3개월 만에 3천만 원 가까운 누적세금을 기록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시즌4에서도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금 난 트레이더들 확인해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순위권에 올라와 있을까요? 1위부터 5위까지 5개 종목 만나보도록 하죠. 아, 네.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니까요. 다양한 내용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종목 수익률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MF로 추락했던 주식시장이 이제 1999년에 호황기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1999년 같은 상승 장세는 정말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장세라고 그런 강세장이라는 얘기 많았는데 그 당시에 뭐 주식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주식할 만 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그 시기에 투자를 해서 좀 수익, 재미를 봤다 하는 분들 있으시면 그 경험담도 좋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바로 뭐라고 적으셨나요? 그 당시 경험이요. 나만 미워해. 보십니다. 소외되셨나요? 소외된 분들이 더 많죠, 사실상은.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에서 1000포인트를 넘긴 것이 이제 89년도입니다. 네네. 뭐 저도 우연찮게 이제 87년부터 계좌를 개설해서 그때 시장을 봤는데 그렇게 89년도에 넘겼던 1000포인트가 무너졌고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94년도에 1000포인트를 또다시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6년이죠. 96년도에 이제 OECD에 들어가면서 축포를 막 터뜨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됐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 했는데 결국은 뭐 97년도 12월 3일날 IMF 구제 신청을 하고 네네네네. 나서 시장은 뭐 내리. 추풍낙엽처럼 밀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1000포인트 넘어갔던 그러한 지수가 뭐 바닥포인트 270포인트 때까지 내려와 버리고 거기에서 개인들은 다 뭐 손을 털고 털리고 그러고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시장 바닥에서부터 다시 1000포인트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앞전에 1000포인트였는데 추가적으로 2000포인트가 된 게 아니고 네. 위에서부터 깨져 내려가서 제자리로 올라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은 조금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이제 뭐 주식을 안 하다가 뭐 또 정부 정책 같은 거에 맞물린 거죠. 바이코리아 열풍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펀드로의 자금도 밀집됐고 그렇게 되다 보면서 이제 시장의 이상 급등도 나오게 됐는데 어찌됐건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전에 다 많이 그래서 대표님은 때문에. 어떠셨나요? 뭐 저도 나만 미워해라고 쓴 거 보니까 많이 고생을 했겠죠. 네. 고생을 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 이제 화랑을 탔을 때 너무 시장을 조금 일찍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객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어떤 연로하신 두 분이 오셨는데 네. 할머님께서 객장에서 이제 뭐 계좌를 뚫고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님께서 단말기 조그만 걸 다른 분이 만지시니까 옆에 네. 보시면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 단말기 보시던 분이 아, 펀드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 들어간 펀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잘못 알아들으셔서 본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네야 본드 회사사 했던 뭐 그런 묻지마 투자도 겪고는 맞습니다. 제가 대형주 위주로 네네. 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저는 수익을 못 봤습니다. 사실상. 네. 그러니까 그 잡을 수도 없었고 종목을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제 어떤 종목 조그만 종목 하나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종목을 딱 파는 순간 그날부터
그날 오전에 팔았는데 오전부터 오후에 상한가를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계속 가요. 그게 보통 일반 네.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형태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문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광풍을 정부 쪽이나 금융당국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점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기세상한가, 그러니까 거래도 없이 상한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것은 시가총액이 작으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아까도 이제 그 광풍이 불었을 때 시가총액이 99조까지 올라갑니다. 와. 근데 지금 현재 뭐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200조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따졌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는데 그럼 그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을 때 과연 정상적인 거래에서 그러한 기세상한가 혹은 뭐 점상한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죠. 없는데 자꾸 방송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협회 그 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나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제는 컴퓨터 없으면 쌀을 못 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없으면 쌀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된다라고 방송에서 분명히 들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사를 뒤져봤더니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이 어찌 보면 놀라서 패닉에 빠지면서 쫓아온 것도 있었고요. 네. 뭐 하다못해 뭐 뮤추얼 펀드 이름이 좀 뭐 파이오니아 이런 이름이 있으면 이유도 없이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기술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호가 자체가 지금은 이제 10호가까지 열려 있는데 맨 처음에는요, 1호가 있어요, 양쪽 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거래를 아침에 동시호가 이전에 주문을 넣는데 네. 체결했는데 무조건 다 상한가로 주문을 넣겠죠. 그래가지고 결론은 저녁 9시 뉴스에, 9시 뉴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전산 처리가 안 됐는데 조금 전에 뭐 처리가 돼서 몇 개 종목이 상한가고 몇 개 종목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럼 장중에는 상한가인지도 몰랐던 거고. 취소도 못 해요. 그러니까 주문을 넣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미를 못 봤다는 이유가 성격이 급하니까 주문을 넣는데 동시호가에 넣었는데 체결 결과가 안 나와서 하루 종일 매매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취소도 안 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묻지마 투자의 아주 대표적인 대명사로 좀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네, 사실 그 당시에 네. 또 뭐 객장에 계셨으면은 네. 자문사 70주나 차화정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이상한 종목들이 아니라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그런 네. 기업들 대형 우량주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제로 많이 또 투자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들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드릴 수가 네. 있는데 일단 뭐 70주는 모르겠지만은 차화정 같은 경우는 명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그 앞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쪽의 경기가 바닥을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면 또 식료품을 사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네.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 덩치가 큰 사람들이 무거운 차를 타다 보니까 아, 도저히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나라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가벼운 차를 사야 되는데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의 회귀 그래서 엔화가 너무너무 강세를 띠다 보니 거기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게 팔릴 되면서,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 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서 뭐 실적도 당연히 개선이 됐고 이러한 부분을 뭐 미리 알아서 뭐 펀드 매니저들이 미리 접근해서 수익을 끌어올린 부분들, 네. 주가를 끌어올린 부분들은 정상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유가가 급등을 했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100불 이상으로 130불까지 올라왔을 때 그 흐름이 경기가 살아나서가 아니거든요. 미국 쪽에서의 양적 완화, 달러와 가치의 훼손. 그렇게 되면서 결제통화의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정유업체나 화학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고 마진이 네.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보다는 뭐 영업의 이익이 더 증가를 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딱 놓고 보는 겁니다. 하나는 심리와 수급을 놓고 보는 건데 심리라는 부분이야 수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 가가지고 뭐 애플을 샀어요. 그럼 미국의 HTS상에 애플에 대해서 윤정도 외국인이 샀다 이런 표시가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이 나옵니다. 네. 이러한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이 기술적 분석에 왜곡 현상이 났다라는 것이 자금이 밀집됐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풀어드리면요. 우리가 IT 거품 났을 때 묻지마 투자가 난 것도 바이코리아 열풍, 펀드 열풍이었고요. 그 부분이 깨져내려가면서 한동안 2004년도 12월까지가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4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2004년도 12월 이후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2005년도 즈음입니다. 그쯤에 연초에 나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지금도 뉴스가 검색이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 분위기에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2006년도, 2007년도 10월까지 76조. 그러니까 72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831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 네. 1년에 26조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올해 들어서 지금 시장이 잠시 어렵습니다만 외국인이 13조 사고 시장을 들어올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26조 묻지마 자금이 들어왔다. 네. 그렇게 해서 2007년까지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2000포인트 넘겼는데 리먼 터지고 난 다음에 누가 기획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품 제대로 기획한 겁니다. 네. 자문형 랩 상품을 기획을 했고 히트가 됐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몰렸고 그렇게 되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소형주가 아닌 네. 대형주의 명분이 될 수 있는 종목에 몰린 건 좋지만 후유증도 컸죠. 그것은 네. 너무 과도하게 묻지마 투자 형성됐기 때문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유망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께 좀 여쭤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업종이 유망하다. 수익,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윤정두 대표님은 네. 어떤 섹터 유명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그 섹터보다도 네. 전체적인 시장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뭐 사실상 기아차 같은 경우가 우리가 리먼 브러스 터지기 전에 네. 고점이 아마 16,000원대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직전에.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8만원을 살짝 넘겼다가 3만원대까지 무너졌습니다. 3만원대 중반까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올라선 흐름인데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99년도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IMF가 있어서 급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여서 뭐 최소 8배에서 10배 이상이 움직였던 것은 리먼 브러스 사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의 시장 조정, 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지금부터 정상적인 업체에서 지금부터 해서 10배가 오른다? 이것은 뭐 소형주는 가능할 수가 있어도 네. 대형주 기준에서는 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일 나요라고 해놓은 이유가 저는 여전히 시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좋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막 시장이 고점 대비 20%씩 깨져 내려가서 그때부터 랠리를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은 다들 그러면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깨져 내려가면 그때 고민해보고 지금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시각을 가져가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는 뭐 환율 수혜주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많은 종목군들 시장 안정화되면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네. 친환경차 산업 좋게 보시나요? 일단 뭐 먼 미래로 보면 좋은데 네. 예전부터 없던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유가가 지금 상태의 유가라면은 굳이 친환경차가 그 굉장히 뭐 시장에서 호황이 될 이유는 좀 적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은 어찌됐건 뭐 충전소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무리 밀어준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어찌됐건 그래도 자동차 업종을 보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오히려 LG화학 쪽, 전기차 배터리 예, 그리고 이제 꼭 자동차는 엔화가 좀 약세를 띌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글로비스 예. 그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유망 섹터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 섹터 이야기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좋게 네. 보시나요? AR, 이제 VR. 뭐 잠시 대기하다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연년생이다 보니까 질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 양쪽으로 다 안고 다녀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4D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네. 5D 또 AR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미래 산업의 이제 먹거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그룹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그렇다면은 좀 사실상 좀 먼 훗날의 얘기이기 때문에 소형주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화내시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포켓몬고 열풍 때문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엔소프트가 그때 당시에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뭐 중국의 사드 영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던 부분은 어쨌든 그 게임주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거기에 IP 기반이 또 확실한 엔소프트 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수혜주로서 부각이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대형주 기준에서 엔소프트도 같이 관심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 백서. 내일 더 부자 되세요. I got this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baby, when I